어제 블랙 먼데이를 잘 넘겼나 보다 했는데 정작 하루 지나서 블랙 먼데이가 오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뭐 윤달도 아니고 말이야. 하여튼 오늘 외국인들이 선현물 토탈 3조 원어치 K 주식을 패대기 쳐버렸는데요. 정말 오늘 또 하필 화이트데이인데 역대 최악의 화이트데이가 아니었나. 정말 화이트하지 않은 더러운 데이였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떨죽 올팔은 이제 거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뭐 SVB, 실리콘밸리 뱅크, 뭐 창틀에 발라는 실리콘도 아니고 뭐 하여튼 별것도 아니네. 어쩌고 해봤자 바로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이 K증시라고요. 자,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현재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그 현재 스코어가 될 미국 2월 CPI.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지난주 이제 3월 스타트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도 진짜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이름조차 몰랐던 SVB 이세 글자 때문에 지금 지난 2월 달 당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땠는지 저땠는지 하여튼 이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중요치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도로 상승을 해서 연준이 다시 이를 악물고 금리 인상 더 세게 밀고 나갈 그런 악재보다 더 싫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재료든지 간에 호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악재면은 그 나름대로 뭐 숏을 치든지 하여튼 뭔가 전략이 다 있는 애들인데 이런 그 불확실성은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발목아지를 붙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수익을 어떻게 내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전략으로 외국인들 우리 K증시에서 대탈출국을 오늘 벌였습니다. 나름대로 연 잘할 그러니까 연준의 심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노무라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핵심은 연준이 다음 주 3월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도 아니고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QT, 이름은 귀여운데 전혀 귀엽지 않은 양적 긴축도 바로 종료를 해버릴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노무라가 작년부터 연준이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면 진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도 다시 금리 인상 폭 줄인다 이거 다 적중시켰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FOMC에도 뭐 노무라가 뭐라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 다들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인정했던 하우스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무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음 블룸버그에서도 연준 금리 인상은 이번 SVB 사태로 종료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금리 더 올리다가는 제2, 제3의 SVB가 터질 텐데 연준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냐고.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 4.75%인데 앞에 5자 붙는 순간 그 여파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5% 금리를 이전부터 이제 월가에서는 일종의 저주의 숫자라고 해왔던 게 이번에 한발 앞서서 터진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미국 은행들의 예금이 JP모간이나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로 전부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당연히 중소형 은행들이 앞으로 계속 뱅크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미국은 뭐 중산층 대부분이 모기지 대출하고 신용카드 대금 같은 정말 빚으로 살아들 가니까 예금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각종 공기업들, 협회, 공제회, 단체 이런 데그 기금들이 예금을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당장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뭐 SVB 예금은 다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또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공공자금 관리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자를 좀덜 주더라도 그래도 좀 안전한 그런 대형 은행들로 돈을 다 옮겨 놓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지금 페드워치에 반영된 다음 주 3월 22일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7대 3으로 0.25% 인상이 7,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더 올라왔죠. 금리 동결 쪽이. 근데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이게 또 지금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길래 연준이 아예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저렇게 상황을 관망하겠다고 나오냐. 이거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전부 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SVB 다음 타자로 또 크레딧 스위스가 또 도마 위에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도 또 이제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막 재무구조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막 SNS에 글 올라오고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살생부 비슷하게 이런 게 작성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마켓워치에 보니까 아예 총 자산 100억 달러 이상 미국 은행들 중에서 미실현 증권 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은행 10개를 아예 그냥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이런 데는 진짜 나름 유명한 제1금융권 은행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가 다 SVB처럼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한 곳들이라는 건데, 아니 무슨 쓰레기급의 정크본드 회사채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가 미실이라는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 국채를 잔뜩 들고 있다가 지금 이런 유동성 위기가 닥치니까 아예 그냥 월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런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되냐? 도대체 뭐가 안전한 자산이냐? 결국 또 그럼 달러 현찰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도 CNBC에서는 현재 뭔가가 브로크, 고장이 난것 같은데, 그래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라는 이런 기사를 또 올려놨고요. 여기에 인터뷰를 한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드디어 피봇, 즉 긴축을 접고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3월 22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음으로 2월 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럼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죠. 다음 시티그룹의 앤드류 홀렌 홀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임원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표현이 바로 포즈. 이게 이제 오디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짝대기 두개 그어진 그게 이제 일시정지 버튼이잖아요. 그걸 이제 연준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될까봐 그래서 아마도 꺼릴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동결 나오면 이제 또 그놈의 마바라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드디어 연준 금리 인상은 끝났다부터 뭐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 포기했다 등등 여러 가지 아전인수격의 그런 해석이 또 활개를 칠게 뻔하잖아요.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 겸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고 이름이 붙은 릭 티밀하우스가 연준이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아이디어 정도는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윗 글을 보면은 그 코인 같은 크립토 자산 많이 보유한 시그니처 뱅크라는 은행도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걸 제목으로 해가지고 연준은 결국 월가 어디 하나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이번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이런 일이 작년에 일어나지 않고 버텼다는 게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터진 거다. 그러면서 이번 CPI에 대해서는 지난 고용지표처럼 역시 그 설문 참여 비율, 즉 표본이 작아가지고 또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 CPI를 개무시하고 다음 주 FOMC를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CLSA 증권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둘다 목표가를 하향해버린 슬픈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목표가는 기존 76,000원에서 오늘 73,000원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기존 112,000원 목표가를 오늘 108,000원으로 이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 후려쳐버렸습니다. 대신 둘다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비록 지난 코로나 프로젝트는 죽섰지만, 그래도 복제약 시장 매출 신장률이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올해도 화이자, 일라이 릴리, GSK 이런 데서 벌써 3억 8,600만 달러 규모 CMO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13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JP 모간은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조금 약하다고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오늘 깎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조정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CJ 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오늘 밤 CPI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6.1%, 크레딧 아그리콜 6.1%, BMO 캐피탈도 6.1%, 뱅크 오브 아메리카 6.1%, 다음 TD 증권도 역시 6.1%. 이렇게 메이저들 대부분이 6.1에 지금 탑승했고, 다음에 JP 모건은 6.0, 모간 스탠리도 6.0, UBS도 6, 웰스파고도 6, 크레딧 스위스 6, HSBC 6, 스코티아 뱅크 6, 그리고 노무라도 CPI 6%, 6.0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로이드 증권 역시 6.0% 봅니다. 그 다음에 스티펠 니콜라스는 5.8% 이번 2월 CPI 예상하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한 컨센서스는 6.0입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3월 15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저랑 인터뷰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방산업체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기업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현재 방한 중인 네덜란드 통상 사절단과 함께 수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또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우리의 탄소 기술을 네덜란드에 수출한다. 이거 얼마나 기사 쓰기 좋아요.
다음 내일 경제 일정은 중국에서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공개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이 미국에서 났고 이게 우리한테까지 번졌지만, 요거를 꺼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중국 리오프닝 잘 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은 PPI가 또 발표됩니다. 연준 FOMC 일주일 앞두고 사실상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삼성전자가 정기 주총을 개최합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뭐 아마도 특별 배당이나 뭐 이런 좋은 소식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요. 다음 GI 이노베이션이 이틀 일정으로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 내일 또 미래에셋 드림스펙 1호는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위메이드가 리뉴얼한 위믹스 플레이 3.0을 또 공개합니다. 자, 오늘 블랙 화이트 데이 정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네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